여기가 저. 아,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이 컨테이너가 혹시 집이에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진짜 그 즐기는 마음으로. 네. 간결하게 사시는데. 아니, 이 웬 꽃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자연은 우리가 누군지,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무관심이 편안해 자꾸만 이곳에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계곡 소리가 아주 좋다. 물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와, 멋지다. 오, 좋아. 야, 이거 뭐야? 선녀탕이에요, 선녀탕. 와, 아, 좋아. 야, 그래요. 뭐 그저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아, 참 좋네요. 이 소리. 죄송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봄 같아요. 계곡 소리도 그렇고 이 파란 잎들. 야, 이게 진짜 봄이지. 이제 물 따라가면 집이 있겠지. 자자,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길동무 삼고 또 이정표 삼아서 부지런히 발길을 옮겨보죠. 으이야. 저거 가만 있어봐. 물통이 하나 있네. 물통이 하나 있어요. 어? 어머나. 오호. 어? 아하. 아하. 이거 달에 저건데. 달에. 달에 수에. 이야, 한눈에 알아보네. 임택씨. 하긴 뭐 요즘 반자연인이죠 뭐. 우와. 어이구. 이게 지금 달의 수액이 이미 꽉 차가지고 넘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거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이곳을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 뭐 지금 넘치기 직전인데 지금. 아유, 아, 오시겠죠. 예, 조금만 기다려보죠. 어디 어디. 오, 그렇습니다. 오시네요. 한눈에 봐도 이분이 분명 이 통의 주인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구. 혹시 요거 주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달의 수에? 예. 아이고. 아이고, 오시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입니다. 저 김영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제 저 산에서 내려오세요? 나 이제 물도 보고 약속해서 갔다가 달의 물을 가지고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해놨는데 지금. 아, 우와, 어제 저녁에요? 네. 저녁에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게 20리터짜리잖아요. 요게 20리터짜리 하루 저녁에 이렇게 양이 많이. 차요? 하루 저녁이면? 그렇죠. 일단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요거 좀 받으러. 아,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힘이 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년에 딱 한 달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물인데요. 봄철이면 어김없이 내어주는 달의 수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때는 이제 물에 이제 썩지도 않고. 네네. 날마다 이제 걷어서. 아. 활력도 올라오고. 아, 근데 저. 이 화려한 이 머리띠는 이게 저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러브 사랑 우리 애손녀가 떨어뜨리고 간 건데 자연에 있으면 머리도 자주 못 감고 그리고 이거 바람 휘날리니까 쓰고 있어요. 아우, 백발에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근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70곡에 넘어서 팔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야, 그럼 아버님이신데요? 영태형 그러면 돼요. 예? 영태형. 어떻게 형이라고 그러래요, 제가. 아, 같은 말인데 괜찮아. 아, 영태형도 참.
우리 집에 네. 왔으니까 네. 차 한잔 하시게. 아, 그러면 집이 조금만 가면 있어요? 네, 조금만 가면 있어요. 네, 네. 가시죠. 제가 들을게요. 아니요. 제가 들을게요. 주세요. 그럼 아우님 나한테 들을게요? 네, 제가 그래도 아유, 제가 들어야죠. 네. 네, 그래야죠. 자,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죠.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연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7년째라고 하는데요. 어이쇼! 어? 아, 봤네. 아, 눈 마주쳤네. 아, 내 눈! 문이 왜 없어요? 조경이 멋있고, 그리고. 그렇죠. 차경, 그림을 볼 수 있는 곳. 네.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냄새도 안 나요. 아,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아, 제가 눈을 아주 진하게 마주쳤어요. 어제 못 드셨던 거예요. 아, 이게 어? 이거 봐, 이렇게 비싼 네? 조경을 했잖아요, 지금. 아,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 자생한 건데. 아, 자생한 거예요? 네. 이거는 저거잖아요, 대나무. 신우대. 네, 신우대. 네. 그죠? 네. 멋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자라겠네요. 약간 그 제크와 콩나무처럼 네. 여기서 이 비료, 어마어마한 비료 먹고 막 하늘을 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어, 나무도 많네. 과실수인가요, 이게? 과실수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아, 예, 예.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각 시기에 맞는 나무를 골고루 심었다고 하는데요. 세심한 성격이신 것 같은데 네. 아, 집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가 저... 아,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이 컨테이너가 혹시 집이에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보니까 요 나무가 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쫙 양쪽에 쫙 달라붙어 있네요. 이 나무가 뭐예요? 예, 나무가 등나무인데. 아, 등나무요? 예, 예, 예.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여름에 예. 해가 뜨면은 복사열 때문에 예. 놔두니까 이거 차단을 해줘, 나무 잎이. 아, 이제 목무리가 이게 꽃인가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꽃이 예. 그 보라색으로 피는데 아. 향이 참 좋아요.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이 컨테이너 이거 예 네, 들어갔어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네. 하나. 딱 하나. 아,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여기가요? 예. 아하. 여기서 그릇 세우고 비 오면 지가 자동으로 세척 다 오고. 비 오면 자동으로 씻겨진다. 예. 네.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지가 얼음 다 얼려주고. 와. 완전히 예, 예. 자연입니다, 자연. 아, 달의 수, 아. 달의 수예. 예, 감사합니다. 색깔이 약간 뽀얗네요. 이게 예. 지금 한참 나올 철이거든, 이게. 아, 그래요? 마다 한번 보세요. 맛이 어떠신가. 떨떠름하면 닝닝하면서 희한하네 맛이. 이거 보라색 예. 그 달잖아요. 그거는 좀. 근데 이거 단맛은 전혀 없네요. 전혀. 근데 이렇게 효능이 좋대요. 달의 수액. 예, 그렇죠. 미네랄이 많아서 몸에도 좋은데 맛은 또 맹물 맛이라 이게 또 음식에 활용하기 좋대요. 예. 어우, 잘 마셨습니다. 놔두면 자동으로 세척 다 돼? 이렇게 헹구긴 해야죠. 예. 그 물은 저 계곡에서 오는 물 쓰시고요. 먹어도 돼요. 예. 네. 그 이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지금 6년. 6년이요? 네. 6년 동안 이 컨테이너하고 주방을 바깥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속 사신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지인들이 오면은 좀 뭐 가꾸고 살지 얘 놓고 사냐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그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 암이 발생해가지고. 암이요? 예. 산에 들어오고 얼마 만에 아셨어요? 한 1년 만. 1년 만에? 예. 그리고 개복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 세월이 만 5년 지났어요. 그렇게 아프셨으면
시내 그 병원 앞에 이렇게 좀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으셨었어요 이전에는? 네, 처음에는 뭐 그랬는데 네. 자연에 오니까 네. 모든 걸 그러니까 비우고 네. 낮추고 네. 이렇게 생활하니까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금년 3월 20일 날 네. 해방 완치 판정. 어머나. 완치 판정. 어머나. 그래서 지금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게 예. 참 좋은 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니까 예.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자신감 생기고 그 마음으로 사시는데 뭐 이렇든 어떻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예. 그렇죠. 이곳은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간섭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곳. 여기만큼 마음 편한 곳이 없으니까 자연이는 암투병 중에도 산생활을 고집했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아, 진짜 조촐하네요. 아, 조촐하네요. 예. 예,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아주 가뿐하고 단출한 살림입니다. 과한 게 없네, 과한 게 없어. 이렇게 텐트도 안에다 놓으시고. 겨울에 네. 이렇게 에어컨도 넣고. 네. 초보도 불편은 없이 네. 유유자적하게 가난하지만 진짜 그 즐기는 마음으로 네. 간결하게 사시는데 아니 이 웬 골프채가 이렇게 많아요? 그거 운동이 되니까 내 그린 골프장이 있잖아요. 네? 내 전용 골프장. 아 여기가? 운동으로 넣어서 네. 주머니에 넣고 내려가서 저기서 치고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이 되잖아요. 왔다 갔다. 예. 예, 한때는 뭐 애장품이었지만 이젠 그냥 운동기구죠. 예. 아, 이거 사진도 있네요. 집사람. 부인 되시군요. 집사람이 네. 아팠을 때 네. 이거 와서 케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많이 보살펴줬죠. 여기. 아, 사실 산중에 투병 생활이 가능했던 건 수없이 산을 오르내린 아내 덕분이었죠. 그 덕에 빨리 회복했고 언젠가부턴 스스로 살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두밥을 지금 해놨으면 찹쌀로 전통으로 한번 담가보려고. 뭘요 전통? 고추장. 고추장이요? 달에 물로 해서 찹쌀 고추장. 맛이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 고추장을 해드시려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부엌으로 한번 나가봐야죠. 고추장 만들기의 시작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 엿지름 가루인데요. 엿기름이요? 네, 엿기름. 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달에 물, 아까 수액 가져온 거. 예, 이게 또 가지 한 군데서 받아도 양이 꽤 많다는데요. 그 덕에 뭐 여기저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우, 뭐 막걸리처럼 나오는데. 와. 이거 발효가 되면 단맛이 좀 나거든요, 이게. 와, 이 누가 보면 이거 콩이 있잖아요, 콩. 아까 그 고두밥. 네, 그죠, 찹쌀. 예. 달아볼까? 거기다가 아까 그 엿기름 저 그 물을 여기서 넣어요. 네. 이거 완전 콩물에다 밥 말아 먹는 거. 네. 진한 저 아주 진한 설렁탕. 네. 그래갖고 이제 한 8시간 되면 이게 단맛 그 식혜가 되거든요. 아, 식혜요? 예. 솥에다가 예. 한 2시간 정도 저어서 예. 농도가 이제 좀 짙어지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고춧가루 넣고 담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달에 수액이 나오니까 이걸 해먹으면은 건강식도 좋고 예, 예, 발효도 예. 잘 되고 예. 딱 이철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따뜻하게 보온으로 해놓고요. 밥솥이 일하는 동안 우리도 뭐 움직여야죠.